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우선주 이익배당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6357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우선주의 주주 상고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회사입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에 대해서 이익배당에 관해서 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관에다가 피고회사의 우선주에 대해서 당기순이익 쪽 30%를 우선주에게 현금 배당한다. 요렇게 이제 정관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마 이 70% 주식을 아마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되니까 피고회사는 이익배당 하지 않는 걸로 주총이 결의가 났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관에는 30%를 당기 순이익도 30%를 20% 현금배당으로 돼 있었는데 주주총회 결의에서 현금배당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고가 정관위배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주에 관한 회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인될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있고 그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로는 손해배당 청구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의 배당 의무가 부과되고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때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주총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죠. 배당 의무를 당기 순이익의 30%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주주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주총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회사의 정관에 구체적 배당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배당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구체적 권리로서 배당에 관한 정관문을 꼭 확인해야만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여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